머리를 제가 자르거든요. 듣고 있어요. 네네. 근데 제가 이거 항상 라인을 따요. 아 그래요?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머리를 3일 한 번씩 제가 자릅니다. 3일 제가 자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묶어 다녀요. 묶어서 두 번 묶어 줘야 돼요. 근데 기장이 너무 길고 지금 그래서 이제 파마를 하러 왔어요. 파마를 좀 완전 이빨 뽑아줘서 저는 가난해가지고 5년씩 뽑아주세요. 아 히피 펌 하면 돼요? 어? 되게 저는 색다른 펌 하고 저를 머리를 실으면 주시겠어요? 예 알겠습니다. 나 머리 실으면 진짜 지금 안내요라고 저희 동네에 있는 유명한 미용실에 왔습니다. 손님 무슨 머리 하실 거예요? 기대기 가르마 펌이요. 가르마 펌이요? 가르마 펌 지금 머리가 좀 짧은데 여기 초록색 옷 입으신 분이 사장님인가 봐요. 지인이 내 머리 소화 가능하나? 되게 저는 색다른 파마하고 저를 머리를 실어만 주시겠어요? 네 알겠습니다. 나 머리 실으면 진짜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런 머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가능합니까? 어 노력은 해볼게요. 얼굴은 안되지만은 노력 한번 해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선생님 원래 곱슬은 아니에요. 저는 나 원래 스트레이트 내 성격도 스트레이트고 좋아하는 타입도 스트레이트. 이 뭔 개소리야. 내가 혼자 머리 잘 잘라 잘 해왔나?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. 알았다. 저 머리 어떻습니까? 네? 저 머리 어떻습니까? 부럽네요. 왜요? 아 머리 좀 짧으시네. 그를 짧아진 계기가 있어요? 그냥 너무 머리를 상해가지고 잘랐어요. 원래 그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거예요? 저요? 단발요? 네. 단발 근데 잘 어울리시는데. 감사합니다. 스파마 잘 나왔어요. 예. 감사합니다. 뿌리가 살짝 건강모라서 글러올 수 있어. 건강모? 그게 뭐야? 건강해서. 와 진짜 봐. 내 진짜로. 뿌리는 건강해서 네가 뿌리. 나는 머리 빗질도 안 하고 하는데 건강모라고? 타고나야 하는 건가? 머리결을 타고나야 됩니까? 네 맞습니다. 그럼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거네. 네 뿌리만. 꼬리만? 네. 오케이. 꼬리 뒤로 해주세요. 뒤로 쪄서 줄 거예요. 네. 알겠습니다. 중화제 두피 닿아도 되나? 네. 두피 안 닿으면 중화 안 돼요. 뭐? 중화제 역할이 뭔데? 이거. 파마를 고정시켜주는 거죠. 자 이제 파마를 한번 풀어볼까? 저는 현재 머리가 지금 중요하잖아요. 저는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. 머리 디자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근데 디자인도 이쁜 건 좋고. 그럼 네가 알아서 해주겠지 맞지? 뽑았습니다. 나왔죠. 잘 나왔고 뭐 잘 나왔네. 저 염색하는 거 별로입니까? 염색하지 말까요? 노란색으로 완전 노란색으로. 완전 노란색으로? 금색으로. 아 예쁘다. 내 마음에 드는데? 나가서 오늘 어디 가요? 저야? 백화점이요. 마음에 든다 진짜 마음에 든다 여러분 마음에 든다 멋있지? 마음에 듭니다. 진짜 마음에 아니 마음에 드는데 잘 됐다 진짜 마음에 든다 진짜 마음에 든다.